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가는 사수입니다. 요즘에 많이 유튜버 분들이 옛날 면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론되고 있다고요. 옛날 면허가 뭐 더 어려웠다. 요즘 면허는 물면허다. 그래서 옛날 면허가 얼마나 어려웠길래 그렇게 옛날 면허. 저는 96년도에 면허를 땄고요. 옛날에는 도로증이 없었습니다. 전문학원도 없었고요. 독학으로 했는데 한 번에 장례기는 평행주차, T자, 곡선, 골자까지 다 합격했습니다. 95년 전에는 기능만 봤어요. 곡선, 방향전환, 골자를 봤는데 이제 곡선 1종만 곡선 후진이 있었습니다. S자 후진. 그 S자 후진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지금 S자 후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고 어려운 걸 판단하고 그리고 이 정도는 공식을 만들면 그냥 한 시간이면 되겠다 판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들도 S자 코스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S자 들어가고 나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자, 뭐 곡선 뭐 이런 건 저한테는 쉬운 종 먹힙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타보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후진이 좀 어렵겠죠. 후진을 여러분 저도 안 해봤으니까 자 후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와서 삑 하긴 하고 그죠. 이제 후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사이드미러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오른쪽으로 뒷바퀴를 신경 쓰면서 돌립니다. 뒷바퀴가 노란색 타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타고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타고 가면 됩니다. 반클러치 쓰면 되고요. 뭐 이 학원에서 배우면 뭐 금방 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가서 다시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라인을 타고 밸브가 뜨면 살짝 이런 식으로 선을 따라가면 돼요. 선을 안 밟, 노란 선은 밟아도 되니까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닥,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네. 도대체 이게 뭐가 어렵던지 모르겠네요. 예. 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빠르게 볼게요. 뭐 한번 감 잡으면 금방 잡으니까.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도로주행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뭐 이거 뭐 그냥 뭐 식은 좀 먹기면 뭐 누구나 제가 가르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학원이 있다라 치면 자 한번 바퀴가 다 했나요? 안 닿았죠? 닿은 것 같지만 안 닿았어요. 뭐 고개를 내밀어도 되겠지만은 고개를 안 내밀고 그냥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뭐 1분도 안 걸렸는데 이거 한 몇 번 더 하면 그냥 날아다니겠는데 이거? 이게 옛날 80년도 면허였나요? 야 그때 진짜 사고 많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뭐 그냥 날아다니겠습니다 이거. 한번 몇 번 하면 뭐 이거를 2종 같은 경우 오토로 한다라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거의 뭐 1분 만에 뭐 빠져나왔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뭐 옛날 면허보다는 지금 면허가 훨씬 어렵습니다. 직접 눈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야 도로주행 20분 동안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주행하는 게 더 어렵지. 네. 이거 S자 한 2시간, 3시간이면 그냥 마스터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굴절을 한번 해볼 건데, 뭐, 굴절도 옛날에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굴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굴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대시보드랑 앞에 연석이랑 맞을 때 그냥 돌리시면 돼요. 네, 돌리시면 안 걸립니다. 그다 마찬가지 절대 다 돌리시면 돼요. 한 번에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자 방향전환. 자 옛날에는 T자 주차가 아니라 방향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줄인 거고요. T자 주차로
왜냐면 보통 주차구역이 2.3m, 2.4m니까 이제 3m 줄였는데, 솔직히 우리 일반 주차보다는 넓은 편이죠, 이제. 자, 방향 전환. 여기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3.5m. 그런데, 옛날에는 여기 왼쪽이 3.5m였어요. 지금은 3m로 바뀌었습니다. 더 좁아요. 옛날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뭐, 다들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네. 뭐 옛날에는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나갔어요. 대형처럼.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보시기에 옛날에는 이렇게 S자, 전지, S자, 후진, 그 다음 굴절, 그 다음에 T자, 방향전환, 이렇게 해서 면허증을 줬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옛날 면허, 95년도 이전의 면허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의 장례 기능 플러스 도로주행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100% 지금의 면허가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유튜버 분들께서 옛날 면허 이렇게 어렵게 땄는데 지금 왜 이렇게 쉽게 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방송이 있다면, 그 잘못된 방송이니까, 영상은 잘못된 영상이니까, 훨씬 지금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옛날 시대 95년도로 돌아가서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1%의 합격률도 안 나옵니다. 1%의 합격률. 옛날에 15%라도 합격했죠, 그죠? 공채에서 연습만 S자만 그려놓고 하면 다 면허 땄어요. 그래서 옛날에 더 교통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면허가 더 어렵습니다. 옛날이 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더 어렵구나 하고 면허 취득한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잃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 선생님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